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향토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농가 맛집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식당인데요. 한참 동안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가야 나오는 이 식당에서는 과연 어떤 음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지 궁금한데요. 충북 보은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신비로운 자연을 따라 문화재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지역, 충북 보은. 산꼭대기에 홀로 고고하게 위치해 있는 이 식당. 외관부터 평범하지 않죠? 그렇다면 음식 맛은 어떨까요? 가족들하고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친구들하고 또 왔습니다. 시중에 그 음식점들하고 좀 다른 좀 특별한 맛이 있었죠. 음식이 참 깔끔해서 가끔 지나가다 들려요, 이쪽. 이런 데가 있냐고 계속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편도 차선도 좁은데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의아했지요. 그런데 와보니까 분위기도 괜찮네요. 먼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게 만드는 이 식당의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농가 맛집에서 선정한 식당답게 대부분의 식재료를 직접 농사짓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크라밭인데요. 이제 오크라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식재료로 오크라가 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열대성 작물인데 저희가 여름에 재배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직접 다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고요. 고추, 옥수수, 블루베리, 쌈채소와 샐러드, 채소류까지 키우는 작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로 하시면은 한 40종 정도 이제 밭에서 키우고 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추랑 사과는 이게 보온해서 쓰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보온해서 구매 못하는 거, 구매하기 힘든 거, 그런 거는 또 다른 지역 특산물을 갖다 쓰고 있어요. 상추를 큰잎을 안 쓰고 안에 속잎을 따시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샐러드로 먹을 거라서 이렇게 안에 작은 이파리만 다들 골라 어린 잎들. 연하고 향이 좋고 제일 맛있을 때. 이 식당은 삼남매가 함께 농사지으며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다른 음식 솜씨로 개성 강하고 독특한 메뉴를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맛을 선사하는 배추죽입니다. 배추를 5시간 정도 끓여서 씨를 바르고 이제 겉에 걸 믹서기에 갈아서 청차조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번엔 과일볶음을 만듭니다. 단호박, 뭐 이제 계절 과일 네 가지. 뭐 지금은 저희가 블루베리 농사진 게 있어서 블루베리, 뭐 참외, 올리브유 이렇게 기름에 살짝만 아주 살짝만 그냥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저희가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먹으러 다니면서 요건 괜찮은데 요거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 가게만의 이제 특색으로 이제 살짝 변형을 하는 거죠. 손님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메뉴나 좋아하시는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단호박 김치도 많이들 이제 리필해서 드시고 잡채, 저 전통 잡채 그것도 이제 좀 색다른 맛이라고들 해요. 평범한 전도 이 식당에서 만들면 개성 가득한 음식이 되는데요. 도토리 반죽 가운데 소고기를 동그랗게 얹고 가장자리를 당근, 양파, 미나리로 장식하니 색다른 모양의 도토리 야채전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적분자 와인을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이렇게 닭가슴살의 그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전에 재워놔요. 찹쌀가루랑 저희가 농사진 검정깨 갈아서 같이 섞은 거예요. 복분자에 재워 튀긴 닭가슴살과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들이 만나면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닭가슴살 텃밭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외에도 레몬 소스로 산뜻함을 살린 무채나물, 구운 돼지 목살에 구운 마늘과 로즈마리를 곁들여 먹는 목살구이까지 보는 즐거움과 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요리들로 가득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음식물이 상에 차려지자 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느라고 바쁜데요. 음식이라기보다 예술 작품 같지 않나요? 음식을 맛볼 때도 이렇게 신중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푹 빠진 모습이네요. 오늘의 식사 어떠셨나요? 건강한 한 끼를 챙긴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나 이런 건 처음 접했어요. 대접받는 기분. 이 음식 하나 한 접시에 하나가 완전 작품으로 이 많은 어떤 정성과 에너지를 넣은 것 같아서 먹을 때마다 기분 좋았어요. 최고예요. 정갈하고 깔끔한 음식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으로 꼭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